필라 코리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수 관련주들 우리가 상당 부분 그동안 관심권에서 좀 뺐었던 종목들이 많으실 텐데요. 필라 코리아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지금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앞서 보셨던 급등 차트와 동일한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죠. 네. 240볼변을 전혀 깨지 않고 240볼변에 부딪히면 정확히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들, 최근에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필라 코리아 같은 경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가 우리나라 분이시죠. 따라서 그 필라 코리아가 글로벌 코리아를 글로벌 필라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구조 조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필라가 한동안 좀 매출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매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.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 방식을 선택을 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서 소매를 좀 접고 B2B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노년층에서 젊은 10대층을 공략하는 그러한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따라서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익 성장성이 올해도 한 10% 정도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순이익은 대략 한 20%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따라서 현재의 모습들 내수 관련주로서의 모양 현재로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240볼변을 부딪히고 반등하는 모습 거래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차트 모양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해서 급등 예상주로 필라코리아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한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손절가 한번 살펴보죠.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목표가 지금 현재 34,700원인데 네. 현재 34,700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. 네. 목표가를 4만 원까지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에 대해서는 목표가가 이제 신고가죠. 따라서 지난번 고점인 36,900원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20%가 넘게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밸류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현재에서 손절가는 240볼린저 밴드가 지나가는 32,000원 수준에서는 손절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